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지매입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 이민찌 갈은 거하고 고추장 넣고 상추 넣고 상추 장떡을 만들어 볼게요. 기대해 주세요. 재료는 간단합니다. 부침가루하고 돼지고기 민찌하고 상추 한 줌하고 방아라고 있거든요. 향신료 대용으로 쓰는데 향이 굉장히 좋아요. 경상도나 부산에서는 용어 방아 넣고 장떡이라든지 전 같은 거 많이 구워 먹거든요. 그러고 얼음물 한 컵하고 식용유하고 맛술하고 고추장 있으면 됩니다. 간단하죠? 부침가루는 큰 스푼으로 푹푹 수북하게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스푼입니다. 이게 얼음물을 넣을 겁니다. 얼음물을 넣으면은 굉장히 바삭하거든요. 얼음물로 반죽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죽을 해주세요. 그리고 고추장 크게 한 스푼 넣어주세요. 고추장떡이거든요. 고추장을 넣고 반죽을 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. 희석한데 돼지고기 민지 200g 정도 되거든요. 넣어주세요. 돼지고기가 들어갔으니까 맛술 한 스푼 넣을게요. 큰 스푼으로 하나입니다. 섞어주세요. 상추 장떡이니까 상추 한 줌을 듬성듬성 이렇게 해서 썰어주세요. 안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방아를 총총총 썰어줄게요.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상추만 넣고 하셔도 됩니다. 다 섞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바로 구우면 되거든요. 구워보도록 할게요. 기름을 넉넉하게 풀어줄게요. 돼지고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기가 익어야 되니 중불에서 해주세요.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제가 부산 할인 대표
상추 장뜨기 완성입니다. 한 접시 맛있게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